I just wanna dance, oh, oh, you and I tonight. Won't you take a chance, my love? Don't be shy, come and show me what you've got. 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지평면 월산리에 나와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전세계약을 하나 진행했던 주택에 뒷집에 있는 매물이 접수가 돼가지고 현장 나왔습니다. 본 매물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제가 좀 최근에 조금 일반적인 전원주택보다는 좀 근생으로 허가가 나 있거나 세컨하우스, 아담한 소형주택, 뭐 이런 놀이터 개념의 매물을 좀 많이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도 마찬가지 같은 컨셉입니다. 실거주보다는 내가 작업실이나 공방, 어떤 그런 취미생활을 하시면서 거주가 조금 가능한 그런 매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많이 독특합니다. 현재 소유자분은 좀 음악을 좀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의 공간은 작업실로 좀 활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어떤 스튜디오 이렇게 있습니다. K모모 스튜디오라고 이렇게 네이버에도 나오고 지도에도 나오는데 자 이렇게 돼 있는 세팅이 돼 있는 공간이고 뭐 갤러리도 또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독특한 매물인데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외관하고 내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메인 2차선 도로에서 진입하는 도로 되겠고요. 도로폭은 교행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도로폭입니다. 아스콘 포장되어 있고, 자, 오수관로 인입이 다 되어 있고요. 마을, 좀 아담한 마을이라서. 그리고 2차선 도로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도 있습니다. 정류장 있고, 지평역까지는 차량 5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월산 저수지 인근에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쭉 올라오시면, 한 50m 정도만 올라오시면, 바로 좌측에 이렇게 오늘의 주인공이 이렇게 입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도 좀 보시면 이렇게 아주 조그만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안에 이렇게 좀 입지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대문은 현재 없는데 라인으로 줄로 이렇게 좀 대문을 칠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대부분의 면적이 이렇게 좀 자갈로 좀 깔아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하기 좀 편하게 되어 있고요. 들어서면 이제 좌측에 이렇게 좀 타프로 쳐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차 주차하시면 되고 경계 따라서 펜스 작업은 다 돼 있고요. 각종 수목이나 어떤 화단으로 좀 이렇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경계 따라서. 그리고 정면에 보시면 바로 이게 메인 건물. 현재 스튜디오로 작업실을 활용하고 있는 메인 건물이고 건물 좌측에 저 아담한 게 이제 창고입니다. 그리고 우측이 실제로 이제 취침이 가능한 거주가 가능한 이렇게 구둘방으로 되어 있는 이제 게스트하우스라고 보시면 돼요. 조그만 원룸 사이즈의 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지 모양은 굉장히 좀 정방향 모양의 토지로 굉장히 예쁘고 좀 효율적으로 잘 건물을 안치신 것 같아요. 경계 따라서도 뭐 이렇게 다 펜스는 다 작업은 되어 있고요. 오셔가지고 특별하게 뭐 손댈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독특합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작업실은 층고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내부 보시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또 화단 예쁘게 꾸며 놓으셨네요. 야, 예쁩니다. 화단 예쁘게 잘 꾸며 놓으셨고 또 바깥에 싱크대 뭐 수도 다 빼 놓으셔 가지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뭐 예쁘게 됐죠. 항아리도 여기 조금 항아리 자리도 있고 야외 수도가 뭐 싱크대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이쪽에 텃밭도 여기 다 있네요. 지금 텃밭도 앙증맞게 다 되어 있고 텃밭 사이즈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자갈 까가지고 충분히 토지 면적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확장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외관은 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창고도 한번 볼까요? 창고 내부랑 저쪽에 원룸 쪽 황토박 쪽도 한번 볼게요. 창고도 일반적으로 뭐 컨테이너 이런 것 같다 하는데 여기는 다 좀 예쁘게 좀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뭐 꼭 필요한 것들 장비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꽉꽉 채워 놓으셨네요.
판넬로 해가지고 창고 예쁘게 다 만들어 놓으셨고, 마감도 또 방부목으로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창고 예쁘게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자, 우측에 여기 원룸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가 뭐 게스트하우스라고는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거주가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들어가시면 중간에 이렇게 이 공간도 또 내부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고, 여기도 이렇게 뭐 신발장이라든가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다 되어 있고요. 좌측이 이제 메인 스튜디오 공간, 우측이 게스트룸으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죠. 상당히 넓습니다, 면적이. 자, 들어가면 어우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기 변기가 있어요. 변기가 요거는 좀 완전 독특하네요. 예, 진짜 독특합니다. 싱크대, 침대, 변기가 이렇게 특이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구들방, 이쪽에 이렇게 황토방으로 꾸며져 있는 부분. 아, 뭔가 좀 구조가 특이하고 아늑하네요. 일단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은 없어요. 하지만 변기는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변기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예, 뭐 거주가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바로 이제 메인 스튜디오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부 본 매물의 이제 메인 공간이죠.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단 한 4개 정도, 4-5개 정도 올라오시면 좌측에 굉장히 넓은 테라스 공간이 펼쳐지고요. 이 공간 자체도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지붕 위에는 이제 태양광 발전 시설이 다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활용하기가 좋은 또 전기세 부분에서 좀 많이 절약이 되겠죠. 자, 데크 부분도 보시면 좀 관리하기 편하게 이런 저렴한 방부목 소재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좀 고가의 자재로 시공이 되어 있는 것 같고,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예, 좀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예쁘게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갤러리 느낌이 많이 나네요. 네, 이거는 활용하기 나름이겠지만 어쨌든 이런 공간까지 다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현관문이라고 해야겠죠. 문이 일반 상업용 건물에 쓰이는 강화유리 도어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전실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예, 굉장히 넓죠. 딱 상업용으로 목적에 맞게끔 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 정면에는 공용 화장실과 욕실이 이렇게 구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우측에는 이제 세면대도 되어 있고, 정면에 변기라든가 이런 부분 설비가 완전히 딱 상업용 건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세탁실까지 구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공간입니다. 우측에, 좌측이죠. 좌측에도 이렇게 도어가 단열 도어로, 단열 도어로 양쪽 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공간 보십시오. 지금 현재는 좀 음악 작업을 하기 위한 스튜디오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신데, 천장에 있는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 굉장히 좀 비용을 좀 많이 투자하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경사지붕이라서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도 약간 그 카펫 소재로 약간 데코 타일 느낌이 나는 이제 카펫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기 좀 편하실 것 같고요. 이거 완전 공연장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죠? 각종 악기들, 그 다음에 전문가용 스피커라든가 뭐 이런 오디오 믹서들도 이렇게 또 LP판도 엄청 많은데, 예, 거의 뭐 공연장입니다. 공연장. 예, 느낌이 예, 양평에 좀 이런 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디 뭐 저기 뭐 뭐야 저기 강남 말고 뭐죠, 인사동이나 약간 이쪽에 가면은 좀 있을 법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그 내부 중간 공간에는 이렇게 배치가 벽난로도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주방 공간도 특이한 게 다 이렇게 좀 원목으로, 원목 합판으로, 합판으로 돼 있는 요 상판. 예, 가구 다 직접, 짜가지고 제작을 하신 것 같습니다. 뒤에 수납장도 마찬가지고요. 느낌이 상당히 엔틱하면서도 뭔가 좀, 예, 고풍스러운 느낌이 좀 나요. 그리고 주택의 뒷부분으로 출입할 수 있는, 예, 도어까지 이렇게 다 방화문으로, 방화도어로 돼 있고요. 공간에 또 어느 정도의 짜투리 공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주택 뒷부분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네, 나름 공간이 좀 있습니다. 여기 텃밭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조그만 창고 하나 또 갖다 놓으셔도 무방한 그런 공간까지 네, 돼 있습니다. 일단 이 내부 공간이 메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조명이 하나도 한 세네 가지 조명으로 돼 있는데 대부분의 조명이 다 스포트라이트로 돼 있어가지고 정말 좀 약간 공연장을
이렇게 좀 거의 여기다 옮겨놓으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사모님께서 이제 음악 작업을 하고 계시지만 어떤 갤러리라든가 뭐 다른 좀 예술적인 공간으로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내부까지 전체 한번 쭉 보셨어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지평면 월산리에 소재하는 굉장히 독특하죠? 일반적인 전원주택 아닙니다. 약간 놀이터로 좀 활용도 가능하시고요. 같은 계통에 계시는, 좀 예술 계통에 계시는 분들이 하시기에는 안성맞춤일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세팅하기도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이렇게 양평업자들이 뭐 이렇게 제대로 하는 업자가 있을까 싶긴 한데 독특합니다. 어쨌든 여러가지 좀 다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요런 목적을 좀 염두에 두고 좀 조용한 데서 작업활동을 염두했던 분들한테 딱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그냥 놀이터로 활용하기도 좋아요. 뭐 거의 뭐 로비로, 여긴 뭐 파티장으로 쓰셔도 되고, 나는 잠은 저기 황토방에서 주무셔도 되고, 그죠? 또 화장실, 뭐 샤워실은 다 있으니까, 어차피 별도로 돼 있으니까요. 불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 놀이터로 쓰기엔 뭐, 예, 공간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평면, 면소재지도 그냥 가깝고, 지평역도 가까운 편이고, 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월산 저수지, 예,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답사는 그래도 하루 이틀 전에는 좀 연락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스케줄을 좀 잡아야 되니까요. 예, 그 부분 좀 참고해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그럼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요. 늘, 항상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